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허우쌍준이라는 놈은 그야말로 발광을 했었는데 글쎄 이놈이 피를 나는 의형제 조직 13개가 이 120명이나 끌고 온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이놈들이 대가리 수도 대가리 수이지만 무기 장비들도 엄청났다는데 산탄총이 권총들은 물론이고 이 AK-47 10자루까지 들고 온 게 아니겠냐고요. 이어 그 수십 자루의 총구멍들이 자신들을 향하자 네. 이 마산이고 찔리고 따로해이고 다들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눈도 감히 마주 못 쳤다고 하는데 오 이것들이 요만큼밖에 안 된 놈들이었네? 그러자 허우쌍준이 이 AK-47 개무리판으로 마산이 대가리를 하나 까고 또한 그 찔리와 따로해 다리 정강이를 툭툭 차면서 꾸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. 야야! 비켜봐라. 이 갑자기 찔리와 따로회 사이에서 이 웬 죽음명 대눈가리가 나오는데 하지만 이놈이 이 자신이 몸을 뒤적뒤적 해봤지만 권총 없었고 에이 그 찌워이라고 했던가? 그 너희 권총을 이리 줘봐라. 권총 왜요? 저 지금 AK-47 앞에서 이렇게도 당당하게 권총을 달라고요? 찌워이 허우쌍준 찔리 따로회 그 현장에 있던 놈들이 다들 어디둥절해 있는데 말입니다. 왜 난 이 권총을 받아들어 허우쌍준이 대가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지만 이 장전이 안 돼 있는데요. 하여 왜 난 그 허우쌍준이 면전에서 찰칵 장전을 하자 뭐 하는 거지 그 허우쌍준이다 놈은 하다가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대가리가 터졌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닌데 왜 난이라 놈이 땅 하고 날리자마자 글쎄 그 허우쌍준이 몸을 꽉 안고 이 방패막이로 쓰면서 뒤로 향해 땅땅땅땅 하고 날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순간 이 뒤에 있던 자동 소총을 들고 있던 놈들이 두 명이 툭툭 하고 쓰러지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자, 저 친구 저거 맷자다. 에? 그렇다면 내 마산이 가만히 있어서 쓰겄냐? 이 아까부터 이 기회만을 기다렸다 아이가 탕 찰컥 탕 찰컥 탕. 그제야 마산이라는 놈도 이 사기가 제대로 올라서 산탄 총질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항상 기세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상황이 아무리 열세라고는 하지만 이 스타트를 멋있게 기세등등하게 떼게 되면 거의 절반은 이긴 거라고 하는데 그 AK-47을 들고 있던 놈들부터 쓰러지기 시작하자 이놈들은 아예 그 자동 소총을 들고 있던 놈들부터 총을 냅다 버리고는 와 하고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그 두 정측은 어떠했을까요? 네, 이놈은 이미 그 짜다와 터우창이랑 함께 썩 뒤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 자, 그때 두우청이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. 그 뭐 광저우시 강바지이고 선전시 강바지이고 다 쓸데없구나야. 이 진짜 센 싸움에서는 역시나 그래도 쪼에난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요. 그 선전의 흑사회들은 아무리 AK-47을 들고 너덜거리지만 다들 그냥 겁을 주기 위한 수작인걸. 기껏해야 상대방이 다리 쪽에나 팔 쪽에다 쏘면서 그 어느 한 놈이 사람을 죽일 담력이 되겠습니까? 하지만 이 미치광이 쪼에난이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쏘는데 이 허우쌍준을 방패삼아 8방을 당당당당 하고 날리고 권총 탄약이 없자 에라야 모르겠다 야. 그 죽어있는 허우쌍준이 AK-47을 뺏어 들고는 또 따다다다다다당 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그 상대방 놈들은 어떻겠습니까? 원래 저쪽에도 이 깡이 있는 놈들이 몇 명이 있었고 지금 맞받아 쏘기 쏘는데 말입니다. 근데 뭐야 저 미친 죽음명 태누까리가 AK-47을 들었어? 그러자 와 하고 그냥 모두 다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이것들이 도망을 쳐? 누구 맘대로? 거기 다들 못 속에 이것들아 따다다다다 저 왜 난 이 또라이가 글쎄 혼자서 그 백여 명의 놈들을 뒤쫓아가면서 따다다당 하고 날려대는 게 아니겠냐고요. 거기 못 속에 내 누구들을 싹 다 죽여버리자고 봐라. 저 왜 난 이 사람을 죽이는데 너무나도 흥분되어서 그 두 죽음명 태누까리가 글쎄 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 두청 곁에서 구경을 하던 짜달도 혀를 끌끌 찼다고 합니다. 저 왜 난 이거 리정광이고 왜 그 하얼빈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들 저렇게 똑같이 미친놈들인가 하고요. 그러자 그 달려가는 저 왜 난을 보며 이 한 놈이 허둥지둥 달려가는데 어이 형제여 그만해라
혼자서 쫓아가지 말라 형제. 네, 이는 바로 마산이었었는데 이놈 아직 쪼에나니 누군지 이름도 모르는데 그 외나니 혼자서 미친 듯이 50m쯤을 쫓아가자 마산이 걱정되어서 불렀다고 합니다. 아이 형제, 그만 쫓아가라. 그놈들이 숨어서 땅하고 날리면 어떡한다냐. 이거 씩씩거리면서 이 멈춘 외나니 그새 뭐 했는지 아십니까? 이 따다다다다다다다. 그 나머지 탄약들을 모두 다 하늘에다 대고 쐈다고 하는데 아 내 쪼에나니 오랜만에 쪼에난 했네 하고요. 사실 요즘 싸우면서 어디 외나니 제일 앞에서 이 나선 적이 있나요? 오랜만에 시원하게 몸푼 쪼에나니 이 두 눈가리를 히득히득거리며 다가오자 네. 이 찔리고 따로 헤이고 다들 그냥 입이 떡하니 벌어졌다고 하는데 야, 니 했다야 했어. 응? 이제부터 쪼에나니 니 대가리를 서라. 그렇게 이번 싸움 한방으로 두청 수하의 행동대장들 서열이 쫙 섰다고 하는데 이어 위위 빵빵. 네, 경찰들이 사이렌 소리가 저 멀리서 울려 퍼지는데요. 이 경찰들이 깡패놈들한테 쪽수에서 밀려서야 되겠습니까? 거의 한 300여 명이 경찰들이고 무장경찰 군대이고 출동하여서 이 40여 대의 크고 작은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이 짜다의 웬나 일당이 도망갈 틈이 없이 꽁꽁 포위를 하고 말입니다. 무기들 내려라! 안 내리는 놈들을 즉각 발포한다! 그러자 이 마산이 오염바 산탄총을 툭 던지면서 웬나는 보며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 어이 형제여 그 아까 보니 겁나게 멋있게 하던데 어떻게 나 이 마산이랑 의형제를 맺지 않겠냐 하고요. 그러자 말입니다. 의형제? 의형제? 지금 이게 경찰 앞에서 의형제 같은 개소 질치고 있네. 당장 못 긁게. 그 경찰들이 다짜고짜 하나하나 대가리를 내리까면서 잡아갔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때 경찰들 포위에서 벗어난 그 나이트 안에 구경꾼들 중에는 요요 한나치근 얼굴이 있는데 다참 저런 깡패놈들은 싹 다 잡아서 콩밥을 먹여주는 게 맞다 알 거래야. 그러자 네, 그 웨이터들 중에서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는 거 바로 뚜청이었었는데 그러자 이 곁에 다른 웨이터 놈들이 싹 다 비키는데 형님은 저 깡패 놈들보다 더더욱 질이 더 나쁜 에? 그 저것들이 큰 형님이 아닙니까? 하고요. 사실 뚜청이 이렇게 빨리 도망칠 수 있었던 거는 타오창이 척척 안배를 잘한 덕분인데 타오창은 그야말로 베테랑 보디가드라서 이 분위기 흐름을 잘 보며 주인을 잘 모시는 놈이었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뚜청을 빼고 이 다른 놈들은 싹 다 수갑을 채워서 잡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처죽이 깡패군단 놈들 한밤중에 잠은 안 자고 뭔 쌈박질이야. 너희들 때문에 우리 경찰들도 못 자지. 네 이것들을 가지고 한 번은 먼저 벗겨줘야. 근데 따이거가 여기 왜? 그 짜다이는 심천시 경찰 계통에 빠삭하여서 웬만한 간부들 얼굴을 다 아는데 그러자 짜다이는 니 나를 아니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갑을 쳐 내미는데 그 뜻인즉 니는 내를 알고 내는 너를 모르지만 관심 없고 이 수갑부터 열어라는 건데 예 그렇게 짜다이 수갑을 풀어주자 그 나랑 함께 잡혀온 놈들 중에 뚜청이라고 있을 거다. 그놈도 잽싸게 뛰어가서 풀어줘. 그분은 내 짜다에도 형님이라 불러야 되는 거물이니까 말이다. 예 알겠습니다. 그렇게 쫀드드드 달려갔던 경찰놈이 또다시 쫀드드드 달려오는데 아이고 그 잡아놓은 놈들 중에 뚜청이라고 없던데요. 그럼 어떻게 이 왕주인 어르신한테 연락드릴까요? 이 경찰놈들도 짜다의 뒷배경이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러자 짜다는 응? 그래? 아니 그 뚜청이 밖에 있으면 다 알아서 할 테니 놔둬라. 그렇게 짜다는 경찰서장실 소파에 척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는 요 좀 자두려고 했다는데 근데 요 불과 10분도 안 되어서 문이 벌컹하고 열리더니 웬 어린 놈이 들어오는데요? 딸고 하하하하 내도 그 차나 한 잔 마시러 왔습니다. 뚜청? 이런 또라이? 그 뚜청이라는 놈은 혼자서 아주 우쭐우쭐 거리면서 제 발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러면 이때 왕주인 측은 어떠했을까요? 이미 늦은 밤이라 잠자리에 다 들었는데 그 뚜청이 전화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근데 뭐 무엇이 어쩌고 어째? 나이트에서 놀다가 패싸움이 나는데
3명이나 죽었다고. 그날 싸움에서 3명이 죽고 30여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. 그 중에서 허우상준과 다른 한 놈은 쪼에난이 죽인 거고 그 세 번째 놈은 마산이 수하했던 놈이라고 하는데 내 니놈들은 마음대로 실컷 놀라고 했었지. 내가 언제 너희들을 보고 사람을 마음껏 죽이라고 했었니? 아이고. 하지만 이때 순간 왕준이 머릿속에 뭔가 스치는데 아 맞다 전에 예상그가 말하기를 나도 똑같이 당해봐라고 하던 게 바로 이거였었구나. 아이고.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? 이 똥을 밟았으면 제대로 닦아야겠죠. 다짜고짜 선전시 총경찰국 넘버원 국장을 불러서 함께 달려갔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네, 그 수갑을 차고 수그리고 있어야 될 놈들이 지금 뭐 하며 있었는지 아시나요? 어, 왔소. 왕준 형님에 자, 여기 앉아서 차나 한잔 마시오. 그 사무실에는 두청자대, 조앤난, 마산진리, 다로회 등등이 다 있었는데 말입니다. 근데 이 세 명이 목숨을 아사가 이것들이 글쎄 수갑도 안 차고 이 다들 모여 앉아서 편안하게 차나 마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왕준이 순간 어기막혀왔다고 하는데 오케이, 자다야 너 내일 말이다 그 수하의 애들 다섯 명을 뽑아서 총대를 매게 해라. 아니면 여기 국장이 어떻게 이 큰 사건을 덮겠니? 네, 왕준도 비록 막강한 정계 쪽 힘을 갖고 있었지만 이놈은 그래도 정의파인데 예상권은 연예인 20명을 강제로 자신이 처부로 시키고 이 뭐 별아별 나쁜 짓을 다 했지만 이 그와는 달리 왕준은 그나마 정직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세 명이 죽은 사건이라니 이러한 사건이 총대를 메고 들어가게 되면 이 밖에서 힘을 아무리 써도 사형은 면할 수 있겠지만 이 20년 이상의 감방 생활이 없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? 그 짜다가 난처해 하는데 말입니다. 뭐요? 다섯 명이 총대를 메라고요? 이 곁에 앉아있던 두 청이 척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 그 죽은 세 명은 여기 내 쫄따고 쪼에난이 죽인 겁니다. 저 짜다의 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. 그러자 이 곁에 앉아있던 웬난이 죽은 명태 눈깔이 히득히득 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마소 그거 다 내가 한 게요 라고요. 그러자 어시구 이것들 좀 보소 주인거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말도 안 나오는데 두 청이 계속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아까 다섯 명이라고 했던가? 그럼 여기 쪼에나니 진리 따로 해다 이 나 두 청까지 아 그래도 요 한 놈이 모자라네. 아 맞다 우리 푸정 형님이 있었지. 그 심양시에 가서 푸정 형님을 잡아오면 되겠네 뭐. 근데 그 휠체어로 움직이려면 많이 불편할 테니 잘못이오. 그래. 그럼 우리 다섯이면 되겠네 뭐. 우리 들어가자. 그러자 이 태자당이 순회 푸정 큰형님을 살인사건 총대를 메게 한다고. 이 뚜청 이놈이 순간 왕즈는 그 예로산이 했었던 얘기가 또 생각났다고 하는데 뚜청 이놈은 아주 비열하고 야비하고 찰거머리 같은 놈이라고 말입니다. 왕준이 아무리 정의파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뚜청이 부정까지 잡아쳐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? 사실 우리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이 왕즈나 예상거나 이러한 사건을 덮어버리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다고 합니다. 물론 시군중 먹기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왜냐면 그쪽 세상은 이 언론이 자유가 아니잖아요. 언론을 꽉 통제하고 경찰교통에 말 한마디를 넣으면 또 뭐가 남죠? 그 죽은 놈들이 가족들한테 돈이나 조금 뿌려줘서 입을 막으면 그냥 덮는 거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서 그 죽은 가족들이 만약에 들고 일어나도 수십 가지 방법이 더 있지만 말입니다. 이러니 뭐니 뭐니 해도 한 나라의 언론이 자유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 만약 제 아무리 정계 힘이 세고 사법계통을 막아놔도 이 언론에서 나오면 끝장날 테니 말입니다. 그렇게 왕준이 나서서 일을 다 덮어주고 또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 근데 그 술자리에서 왕즈가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말 근데 뚜청아 너희들은 대체 언제 돌아가니? 였다는데 그러다 예? 네, 그 예상권은 그래도 몇 달 동안을 참아줬었는데 이 왕준은 몇 날도 못 참았다고 합니다. 그러자 눈치를 슬슬 보던 따즈가 얘기하는데 예, 왕준 큰형님 안 그래도 우리가 광저우시에다 버려놓은 사업이 있어서 금방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뚜청 예? 아닙니다.
그 자그마한 호텔 그냥 밑에 애들이 봐주면 되죠 뭐. 내는 여기서 이 선전의 여자들 맛이나 더 봐야겠습니다. 이런 눈치 없는 또라이들 봤나요? 그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었고 뚜청이 웬나는 보고 한마디 했다는데, 웬나나 내 사업이 이제 점점 더 커지니 이 막강한 주먹들도 더 필요하구나. 근데 이 아무래도 싸움에서는 역시나 하얼빈이더라. 요번 일을 겪어서 내 다른 놈들은 크게 믿지를 못하겠다. 너 그 하얼빈에서 진짜 확실한 놈을 한 놈 데려와 봐라. 그래야 또 저번에 같은 일이 생기면 너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주지 않겠니? 네, 뚜청은 이 시기까지만 해도 아직 어렸으니 하얼빈의 패거리들을 제일 믿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웬나는 과연 그 많은 요괴들 중에서 누구를 뽑았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